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부 정치인이 저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깡패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았다고 하면서 정치인들이 사용한 단어라는 게 무식할 정도로 적합한 말이다. 이렇게 직격탄 날렸습니다. 자, 이 말은 이재명이 이 김성태를 향해서 왜이 수사를 봐주고 있나 이런 식입니다. 검찰이 이 김성태를 봐주고 있어서 그래서 노상강도를 경범죄에 비유했다. 경범죄 처벌하듯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김성태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입장문 발표는 사실상 김성태가 처음으로 낸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작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김성태가 입장문을 낸 것은 최근에 이화영과 관련해서 부인이 탄원서를 내고 또 MBC에 입장문을 내면서 자, 이화영이 입장 그 태도 변화한 것과 관련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여의치가 않자 계속해서 지금 김성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에 대해서 노상강도라고 표현하자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입장문을 내놨는데 이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또 이재명에 대해서 과거에 자신이 주었던 거뭐 이런 것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슬쩍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 이게 그냥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재명을 향한 김성태의 반격은 앞으로가 본격화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김성태가 돈줄을 쥐고 있고, 그리고 이화영과 아주 한 20년 동안 가까이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와 이화영은 형님 동생하는 사이가 있고, 그래서 이화영이 잘 알고 있는 것도 김성태가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이거를 김성태가 지금 한꺼번에 다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김성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깡패라고 표현을 하자,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김성태가 압송되기 오기 전에 자 깡패라고 하니까 이 김남국이가 아니 왜 깡패라고 이야기하느냐 송환되기도 전인데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저는 깡패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되느냐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신중하게 앞으로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발언해 달라 이렇게 김남국이가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요즘 이 김성태를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김성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다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법정 진술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사실 이게 시작 단계고 아직도 진짜 핵심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이 노상강도라고 불렀다 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는 왜 봐주고 있냐 이렇게 서서히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을 공격하다가 이화영이 먹히지 않으니까 지금 김성태로 타겟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화영은 자기네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화영은 앞으로 입을 열면 이재명의 치명적인 결점들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김성태를 건드려도 살짝 건드리고 이화영에 대해서는 입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부인까지 동원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김성태가 이 반발하고 있는데 자, 이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자, 김성태의 주장대로 800만 달러 중에 500만 달러가 경기도를 대신해가지고 북한에 낸이 스마트팜 사업인지 아니면 또다시 300만 달러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 있는지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화영이가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부담한다는 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화영 씨가 재판장에서 이를 번복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인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찾아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화영이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부인이 이 변호인을 해임한 것도 나는 그걸 계속 변호인을 쓰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더 이상 이화영에 대해서 압박이 통하지 않는다고 알았고. 자, 그래서 이제 김성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김성태는 쌍방울과 그 계열 사이에 적지 않은 이재명 측 사람들을 사외에서나 감사로 앉혔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인이나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거나
또는 이재명 경기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쌍방울의 사회이사였던 이화영 씨도 3억 원이 넘는 돈을 비서와 함께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비서가 이제 돈을 받았고 거기가 법인카드 썼다고 하니까 지금 부인도 이 비서와 관련해서 자, 이화영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배신감. 그래서 남편보다는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법정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성태가 그동안 이재명과도 끈끈한 연을 맺어왔다는 겁니다. 뭐 사회이사 등등에서 임무를 맺어왔고 또 상을 당하면 김성태와 이재명은 서로 자신의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김성태는 대선 당시에 이재명 측에게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 2억 원 가까이 되는 후원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3월 대선 직후에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방북을 하지도 못했고 대선에도 졌다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돈을 투자했는데 그러자 여기 이화영이가 그 앞에서 바로 이재명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은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김성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쌍방울도 대북 사업을 통해서 자, 이 굉장히 큰 기업으로 재벌 그룹으로 키울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희망을 가졌고 대통령이 되면 이화영은 통일부 장관이나 적어도 이 비서실장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는 이 형을 밀어 가지고 공직에서 일해보게 하겠다. 이렇게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과 이화영 그 사이에 이 김성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김성태의 이런 것들은 진심이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성태는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가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인사들은 자, 김성태가 다 털어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김성태가 다 털어놨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그렇게 난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김성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뭐 검찰에 김성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검찰이 김성태를 봐주고 있다. 김성태도 이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슬쩍 지금 이 운을 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왜 내보고 노선 강도를 하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성태도 많은 걸 알고 있고 이화영도 많은 걸 아는 걸 있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자, 김성태가 정말로 코너에 몰린다 싶으면 하나 둘씩 다 진술할 것 아닌가. 이 진술을 하게 되면 이재명에는 아주 직격탄이 되는 내용들이 많을 거다 하는 이야기들이 법정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고 돈 100억을 투자한다고 할 정도면 이재명에게 뭔가 많은 약속도 받고 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내놓은 것, 입장문은 단순한 입장문이 아니라 경고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고장이다. 그래서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아주 곤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재명. 지금 휴가를 가 있는데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이 오면 바로 본인은 뭐 국회의 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바로 본인은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도 자 지금 법원에서 자신은 이 승부를 걸겠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자 이거를 기각되도록 하겠다. 야당 대표니까 도망갈 염려도 없다. 그리고 지금 진술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이걸 내세워가지고 지금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재명 사법처리를 놓고 자 이 그 법원에 판사들이 얼마나 이재명을 봐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핵심은 앞으로 이화영과 김성태가 어떤 진술을 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태가. 그래서 김성태가 경고장을 내보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화영과 김성태 차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수록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도 8월 15일 이후에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김성태의 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